우와. 아니 하이브리드에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난다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PXG 모델 리뷰 이어서 우드랑 유틸리티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우드 먼저 3번 우드고요. 0341X 프로토타입. 그리고 유틸리티는 0317X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 요 프로토타입의 좀 차이가 뭐냐면은 무게추, 추가 3개가 달려있어요. 저희가 저번주에 드라이버 리뷰했던 거는 추가 4개가 달려있었죠. 요번에는 우드랑 유틸 모두 다 3개. 그래서 요 3개도 마찬가지로 뭐 탄도, 스핀량 뭐 이런 거 관용성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무게 중심 세팅이 가능하고,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추를 옮기거나 이런 이제 뭐 슬라이스, 페이드, 드로우, 훅 요게 좀 가능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추를 옮긴다기보다는 추를 바꿔서, 예, 추 무게를 바꿔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드부터 헤드 모양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추가 3개가 있고, 얘는 15도인데 이제 페이스 면이나 이제 뭐 윗면 드라이버, 전에 리뷰했던 드라이버랑 모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프로토타입이다. 네, 다 똑같아요. 드라이버나 뭐 다 프로토타입 똑같고, 이제 윗면은 똑같이 무광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X, 요 앞에 PXG. 자, 요번에는 유틸리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3개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5번 우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19도구요. 이제 되게 얄쌍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제 가운데 센터 X로 돼 있고, 똑같이 위에는 무광. 생긴 거는 이뻐요. 이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샤프트는 텐세이, 우드는 65g, 이제 하이브리드는 75g으로 세팅돼 있고, 일단 제가 그냥 처음 이제 봤을 때, 저도 이제 PXG 클럽을 처음 리뷰하고 처음 쳐보는데, 우드 같은 경우는 헤드가 3번 우드 치고는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뭐 무난한? 근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검은색이고, 이 페이스까지 검은색이어서 그런지 좀 헤드가 그나마 좀 커 보이는? 약간 좀 부담이 좀 덜 가는. 자, 우드부터 리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 우드가 좋은데, 우드가? 약간 이제 뭐 캘러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슬라이스를 방지하고자 약간 드로우 페이스 성향으로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PXG 같은 모델은 요거는 드라이버는 좀 아니었는데, 우드는 살짝 이제 슬라이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약간 왼쪽으로 살짝 닫힌 것 같기도 하고, 스퀘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헤드 이 정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248. 일단 우드 쳐본 소감은 일단은 하나 빼고 다 괜찮게 맞았는데, 아, 타구감은 좀 별론데요. 뭔가 이게 먹는 것도 아닌 것이, 튕기는 것도 아닌 것이, 아, 뭔가 좀 그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256. 오우. 근데 비거리는 좀 많이 나가네요. 드라이버보다는 우드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 자체도 이 면이 낮지가 않아요. 좀 이제 좀 샬로우 페이스의 느낌보다는 약간 딥 페이스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맞는 타감은 별론데 거리 결과적인 거는 나쁘지 않아서 아 그냥 뭐 만점 뭐 10점 만점이라 그러면 한 맞는 느낌은 한 6점? 한 6.5점 정도인데 이 비거리랑 방향성 잡아주는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7, 8? 자, 이번에 하이브리드 한번 쳐볼게요.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좀 무겁네요. 무게가 갑자기 확 나가요. 우와. 아니 하이브리드에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난다고? 오. 아니 솔직히 우드는 되게 터치감, 타구감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아이씨 얘도 뭐 그러겠지 했는데 오 너무 좋은데. 근데 비거리도 우드 못지않게. 근데 이거는 터치감, 이 타구감이 좋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드는 맞는 게 너무 이제 손감이 안 좋으니까 맞아도 좀 별로인 느낌이야. 비호감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극호감인데 극호감? 그리고 헤드도 딱 검은색이고 이제 딱 헤드가 얄쌍하게, 유틸은 좀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드레스 셋업 정렬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이씨. 텃볼 쳤는데, 와. 야, 이걸 잡아주는 관용성. 근데 방향이 지금 뭐 이제 잘못 맞긴 했는데, 그래도 다 가운데 쪽으로 좀 잘 잡아주는? 와, 유틸 좋다. 와, 미쳤어. 230! 자, 이제 우드랑 유틸 리뷰를 했는데, 간단해요, 이거는. 판결을 해드리면은, 우드 살지 마시고,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사세요. 와, 이거 유틸리티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드는, 아, 뭐 디자인이나 뭐 생김새, 뭐 이런 비거리 이런 건 괜찮은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3번 우드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거기에다가 맞는 타구감까지 별로면은 별로 정이 안 가서 안 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디자인이나 뭐 그냥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유틸리티가 하이브리드가 너무 좋아버리니까 얘가 너무 묻히는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뭐 드라이버, 우드, 유틸 이렇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쳐봤는데 유틸리티가 아직까지는 상위네요. 상위. 제일 탑 1등. 그리고 드라이버가 2등, 우드가 3등.